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혈관 기능 개선에 좋고 씹는 맛이 일품인 표고버섯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표고버섯, 양파, 파, 마늘, 당근, 진간장, 굴소스, 식용유, 통깨, 소금 조금 있으면 됩니다. 버섯은 기둥을 뚝 떼어내지 말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흐르는 물에 머리를 먼저 씻고 뒤집어서 재빠르게 씻어 살짝이 짜줍니다. 버섯을 적당하게 자릅니다. 마늘, 양파, 당근, 고추도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양파, 당근을 먼저 볶습니다. 버섯 넣고 1-2분 볶다가 양념 넣고 1-2분 더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중약불을 오가며 볶습니다. 물은 넣지 않고 버섯의 수분을 잘 이용합니다. 많이 부족하면 소금으로 보충하고 고추 넣고 마무리합니다. 통깨 솔솔 뿌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남은 버섯은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찌개나 국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섯 기둥은 육수 낼 때 쓰시면 좋습니다. 몸에 좋은 표고버섯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